웬 양파만 일이 한가득? 저희 집은 이제 특이하게 양파가 많이 들어가요. 이게 단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파를 많이 넣는데. 그럼 양파 어느 정도 들어가요? 한 15kg. 15kg요? 와.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내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불철주야 연구하셨다는 사장님. 양파를 주재료로 만든 갈비 양념은 이댁만의 전매 특허. 잠깐 껍질 덜 까신 거 아닌가요? 양파를 그 껍질째 통으로 넣으시네요. 예, 이 양파에는 이 특히 이 항암 효과가 높아서 이게 당뇨병, 고혈압 이런 성인병에 아주 효과가 아주 큽니다. 그래서 이 껍질에가 또 영양분이 더 많이 있거든요. 여기에 생강만을 올리고 사장님의 힘찬 기합한 밥. 불타오르네. 파이야 하고 끝난 줄 알았지요. 사장님, 이게 양념 갈비 레시피 끝이에요, 양념? 예. 1차. 이제 2차는 또, 양념이 또 있어요. 남편 대신 그 이것만 공개하고, 그거는 공개할 수 없어요. 비밀? 예. 아, 그거 그럼 비밀이에요? 예, 예. 비밀이지. 예. 양파 베이스 1차 양념에 탑시크릿 2차 비법 육수 넣어 쉐킷 쉐킷. 손질한 고기에 간이 잘 배이도록 정성껏 주물러 하룻밤 동안 숙성시키고 나면 이제 끝, 진짜 끝, 디엔드. 같은 동네, 같은 돼지갈비집이라도 양념 노하우는 천차만별. 하와이안 셰프 사장님 댁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자리에 위치한 두 번째 고깃집 관찰 시작해요. 집에선 양파, 이 집에선 대파? 같은 듯 다른 오묘한 느낌. 이 골목 은근 일관성이 있다. 네, 이 파는 다 뭐예요? 갈비 육수 내는 건데요. 네. 이 대파 재료를 많이 사용해요. 아, 대파 재료? 네. 파가 한 30단 들어가죠? 30단? 대파든 양파든 많이 많이. 왜? 근데 이렇게 대파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? 돼지갈비는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네. 이렇게 설탕 맛을 강화시키고 단맛을 기분 좋게 하는 단맛을 내는데 대파가 좀 기분 좋은 단맛. 네, 기분 좋은 단맛. 소스위트한 단맛을 내기 위해 배랑 사과도 많이 많이. 저희 레시피 다 공개되는데. 계속 들어가네. 사장님 이미 다 공개하고 계십니다. 각종 과일에 통생강, 통후추까지 좋다는 건 죄다 통째로 들어가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. 총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? 저희 한 20여 가지 들어가죠. 20여 가지? 좀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김치를 만들면 국민 건강에 좋죠. 국민 건강에 좋아요. 국민 건강에 좋은 육수 그리 쉽게 만들어질 있겠슈? 20가지가 넘는 재료들을 6시간 동안 푹 우려내고 물엿에 간장 넣어 1시간 동안 더 팔팔팔 끓여내면 비로소 완성. 야, 이 정도면 뭐 거의 한약 다리는 수준. 바른생활 사장님 가라사대.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 한다. 맞습니다. 맞고요.